우리 여공주도선 같은 경우에는 올 수전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 하셔. 아무것도 좋은 게 없고 뭘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금전에 손해도 받고 내가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깨지는 형국이 올해 박씨자손이랍니다. 올해 뭐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았어? 이래저래 심리적으로도 좀안 좋고, 이래저래? 몸도 좀안 좋았고, 좀 전체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돈도 까먹고? 지금 코인 마이너스예요. 다 팔아버려. 월불로. 우리 박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뭐 주식을 하든 뭐라든 유가증권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능통한 사람이 있고 그런 쪽에 맞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넣는 거는 딴 사람들이 그냥 다 오르고 좋다 하니까 귀가 팔랑귀라 거기 들어간 거고, 본인이 뭘 알아서 든게 아니잖아. 박씨자손은 그런 걸 하면 안 돼. 하면 100% 깨진다고 보면 돼. 그럼 어? 부동산은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 부동산도 내가 뭘 알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우리 박씨 여공주선 같은 경우는 뭘 알라고 하지를 않아. 귀찮은 게 싫어.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숨 쉬고,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게 끝이야. 아, 너무 당당하게 맞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는데 어떡해요? 맞아요. 아니, 이제 20대인데, 20대인데, 그렇게 세상 사는 게 귀찮아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여기 나한테 혼나러 왔구나.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하지 않으면 그게 이득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질 않아. 누가 돈 갖다 주고 너 이렇게 하면 살아봐 하는 사람들 없어. 근데 우리 박시영 자손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이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 가정 형편은 좋았어요. 좋았어? 그러고선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 극혐이었어요. 봐봐. 박씨 여공주 자손이 가정 형편이 좋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살면서 엄마가 용돈 주고 내가 필요한 거할수 있으니까 좋았다라고 느끼는 것뿐이야. 이 집안 자체는 좋을 수가 없었어. 빚에 얻어겨야 되고, 애들 가르치느라고 엄마는 나가서 혼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집안이야. 안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둘 중에 한 분은 안 계셔야 되는 게 맞는 집안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 애들 키워가면서 혼자 홀몸으로 그렇게 산다 쳐봐. 그게 쉬운 일이겠어? 그지? 근데 뭐가 우리 집이 괜찮았었어, 사는 게? 뭐가 괜찮았다는 거야? 본인만 그냥 밥 대에 밥 먹고 내가 필요한 거살수 있게 엄마가 용돈 주고 하면 괜찮았던 거야? 그게 아니라 저희 집이 원래 아빠가 있었을 때는 되게 잘 살았어요. 진짜 완전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가 그나마 조금 남긴 재산으로 임대 사업 하셔서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았던 그러면 거거든요. 우리 박씨 여공자손은 그렇게 살아오면서 필요한 부분, 내가 하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을 공부도 안 하고,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뭐를 하고 살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더 우울한가 봐요. 앞이 깜깜해요, 진짜. 막막하고.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뭔 노력하고 있는데? 저 이제 막그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랑 인디자인 그쪽으로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아 진짜요? 아이 얘기해. 뭐 내가 거짓말이래? 네. 네 공부도 하고 있고 이래저래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있는데 네.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박시영 좌선 같은 경우에는 네. 뭐를 해도 거저먹기를 바라고 어? 내 몸뚱아리 움직이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내가 뭘 움직여서 돈을 벌으려면 내가 뭘 움직여야 되고 내가 머리를 써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 박시영 좌선 그런 게 전혀 안 보여. 어? 그러면서 내 신세 한탄만 해. 나 뭘 해 먹어야 되지?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이거 공부한다는 거 어? 지금 우리 박시영 선생님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조차도 본인이 그냥 앉아서 네. 어?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어? 컴퓨터 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네. 그쪽으로다가 방향을 살짝 변경을 했을 뿐이지 응? 누가 얘기하면 나 이거 공부해 아니 명분 좋잖아 그러니까 그러는 것 뿐이지 하기는 뭐를 해. 아이구야 이제 내일 모레면 30줄인데 슬프냐? 얘기 네. 나이 얘기하면? 네. 우리 여공주사수님 네. 정신 차리셔. 네. 어? 네. 정신 차리셔. 그냥 이래저래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되지. 시집가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것 같다가 나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아서 어? 그냥 시간 때우다가 때되면 밥 먹고 어? 그러다가 나중에 시집 가갖고 남편 밥은 해주겠어? 애는 키우겠어? 귀찮아서? 어? 그럴 수 있겠어? 살림 잘 못할 것 같긴 해. 잘 못할 것 같긴 한 게 아니라 우리 영웅조선은 살림을 못해. 맞아요. 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빚 깜깜해요. 어떻게 해야 되니? 예?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여공 교수님. 네.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노력을 하는데 뭘 어떻게 열심히 살 건데? 앞으로라도 노력해야죠. 이게 나이 먹으니까 어릴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나이 먹으니까 나이 참 많이 드셨네. 아, 이제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놀고 그러는 게 창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단기 알바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은 직업이 없다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운 거 아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그 면접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다 실패하면은 캐디는 어떨까 해요. 캐디 골프 캐디. 골프 캐디? 네. 체력이 약해서 골프 캐디 못해. 아 그래요? 그것도 체력 좋아야 돼.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4시간, 5시간을 딴 사람 4명을 어떻게 커버할 건데.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제가 원래 골프장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시금료. 거기서 뭐 이렇게 계산하고 컴퓨터 두드리고 뭐 이렇게 문서 작성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나르는 거죠. 완전 진짜 노가다예요. 뭐를 날러? 술도 나르고 그 다음에 반찬도 나르고. 아 클럽하우스에서 네, 일했다고? 네. 식당에서? 네. 예. 근혜집이랑. 예? 근혜집이랑 같이 돌아가면서. 그거하고 캐디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잘 생각하세요. 네. 정신 차리고 네. 우리 여공자수님.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세상이 말 그대로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어? 네.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네. 신축년 들어와서 내가 뭘 해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내년 이민년에 네. 조금 빚은 발할 거예요. 이민년이 뭐예요? 내년. 내년이 이민년이에요. 올해는 신축년. 올해는 소띠, 내년에는 호랑이띠. 아셨어? 네. 어? 내년에는 네. 2022년에는 네. 조금
빚을 바랄 거야. 어디 가서 일자리도 생길 거고. 네. 어? 네.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셔. 네. 어? 네. 지금 같은 정신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 해 먹어. 네. 아셨어? 네. 응?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한다 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이 돼야 그 사람한테 월급을 받더라도 떳떳하게 받을 거 아니야. 네. 어? 맨날 시간만 때우고 이를 뺀질거리고 저를 뺀질거리고 그러다가 월급 받으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럼요. 그치? 네. 그러지 마셔. 네. 아셨지? 뭐를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 뭐든지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요? 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필요 없어. 네. 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어디 취직이 될 거야. 네. 응? 지금 바라고자 하는 데는 못 가더라도 네.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지금 몇 군데 면접 봐? 지금 12월 달에 지나서 한 내년 1월쯤에 면접이 잡힐 것 같아요. 한 군데가 아니지. 여러 군데 넣으려고 해요.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아니야. 하지만 거기를 들어가서 네. 열심히 하셔. 응? 알았지? 네, 그러셔야 되는 분이시고 뭐래도 뭐를 일을 하고 살아야지. 너무 안일하게 살았잖아. 맞아요. 지금까지 시간만 네. 까먹고 왔잖아. 맞아요. 그치? 네, 방구석에서 나이를 다 먹었어요. 아유, 방구석에서 나이를 어떻게 먹었을까 나? 글쎄요. 네? 먹고 자고 또 게임하고 뭐 영화 보고 그랬어요. 그냥 되게 좀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딴 사람들 댓글이나 이렇게 달고? 댓글은 잘 안 달아요. 그런 거는 안 네, 달아? 네. 어? 딴 사람들 디스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맞아요. 저 게임하면서 욕을 많이 해요. 그 전형적인 요즘 그 21세기의 그 청년이구나. 아, 그런 것 같아요. 어? 정신 차리세요. 네. 아셨어? 네. 일하고 사셔, 일하고. 네. 응? 거기서 그런다고 한들 네.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괜히 시간만 허비해. 맞아. 아셨어? 네. 그래야 좋은 남자도 만나고 하지. 방구석에서 컴퓨터 두드린다고 좋은 남자 못 만나. 네, 지금 남자친구가 있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어떡하라고? 괜찮지 않나요? 괜찮냐고? 저희 서로 약간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안하지만 네. 안 돼. 아, 그래요? 어떡하지? 좋은 얘기를 못 해줘서? 괜찮아요. 괜찮아? 네. 뭐 별로 뭐 감흥이 없네. 감흥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별 생각도 없잖아. 아니요. 진짜 생각 있어요. 결혼할 생각이 있어? 네. 근데 결혼이 안 돼. 본인은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뭐를 이렇게 내가 막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 자체가 없어. 아, 근데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무기력해요 엄청. 아, 그런 사람이 무슨 뭘 결혼을 하고 뭘 그런 생각을 한다 자체가 나는 신기해. 아, 근데 진짜 결혼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요. 결혼을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야. 결혼하면 네. 내가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되잖아. 아, 그런 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기댈 곳이 필요해요. 제가 부모님한테도 마음을 기댈 곳이 없고 진짜 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기요. 저기요. 네. 영웅자수님. 네. 본인이 기댈 곳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어? 본인은 그 웹상에서 컴퓨터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네.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네. 거기에서 내가 디스를 너무 많이 해보다 보니 네. 지금은 이 세상하고 이 현실의 세상하고 헷갈릴 때도 있는 게 본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가 옆에 있어.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하고의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게임을 통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지 이 친구하고 어떤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는 것처럼 현실적인 대화가 없다 하셔. 근데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거야? 괜히 남자 인생 조지는 거야.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남자 인생 하나 망치는 거야. 본인 인생만 망치라고. 아셨어? 네. 정신 생각 자체를 조금만 고치셔. 네. 어? 네. 정말 고쳐야 돼. 네. 아셨지? 네. 어? 내년에 그 면접을 봐서 취직을 하게 되면 네. 거기 가서 일하면서 좀 사회 돌아가는 것 좀 보고 느끼고 배워. 네. 본인은 지금 현재 나이는 이제 30을 다 바라보고 있지만 네. 하는 행동이나 정신 상태 봐서는 한 12살, 11살 뭐 초등학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응?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렇게 사셔야 돼. 아셨어? 네. 하고 좀 내년에 그 들어가서 네. 좀 잘 좀 배워. 어? 네.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잘 좀 배우고 주변에서 본인은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네. 본인은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아셨어? 네. 본인 이쁜 거 하나도 없고 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네. 아셨어? 네. 좀 현실에 맞게끔 살아. 네. 알았지? 네. 네. 내년에는 그래도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좀 잘 좀 지내. 네. 아셨지? 네.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있어? 그 엄마 사진은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거는 내가 네. 좀 보고 싶어서. 왜 보고 싶었을까요? 엄마의 팔자가 네. 엄마의 팔자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그래서 맞아요. 내가 맞아요 엄마 팔자를 맞아요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친구야 응?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보자고 한 거고 네. 내가 뭐 엄마 이쁜지 안 이쁜지 그거 보고 싶어서 내가 물어봤겠어요? 아니 그런 네? 건 아닌데 엄마의 팔자가 너무 기고해서 맞아. 그래서 내가 좀 보자고 했어 그랬고 우리 박시영 자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자체를 조금만 바꾸고 살아. 네. 아셨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발전된 게 하나 아무것도 없어. 네. 누가 보면 네. 정말 무슨 유치원생 같아. 알았지? 네. 화이팅하고 사셔. 네. 그래. 다른 것도 물어볼 건 없지? 그 시집 가는 거 언제 가는 건지 그거 궁금해요. 시집은 네. 32, 33쯤에 갈 거야. 근데 지금 있는 남자는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래, 됐죠? 네.